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예, 주택 건설 절차가 나오겠죠. 절차. 여기서도 시험에 한 여기 보시면 3장 24, 5, 6페이지에서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오겠네요. 두 개 나오겠습니다. 보십니다. 주택 건설할 때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 건설은 사업 주체, 주택 건설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공공 등록 공동 사업 주체. 그래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주택 건설하기 위한 단지 사업 건설 계획, 사업 건설 계획을 작성해서 요거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입주 검사입니다. 명식인 사용 검사, 요 사용 검사를 받고 합격되어지면 이제 해당 단지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건설과 입주의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그럼 요 사업 계획 승인이 딱 나옵니다. 승인 딱 그 부분 쭉 나와 있죠. 첫 번째 사업 계획 승인. 을 받는 대상 주택이 무엇이냐가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주택 단지로 보는 그 규모를 묻는 것입니다. 단지로 보는 규모 하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제 단독 주택 공동 둘 다 30호 30세대 이상 한 번에 건설될 때를 주택 건설 사업이라 부릅니다. 또요 주택 건설할 땅 대지 조성할 때 이 조성되는 면적이 한 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이 될 때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뿐 아니고 대지 조성할 때도 사업 계획 승인 받는데 요 면적이 1만 이상 될 때 승인 받습니다. 해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대상이 좀 완화되어서 조금 예, 완화되어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호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 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것이 올해 F 바뀐 상이죠. 그래서 50호 이상일 때부터 어려운 주택 건설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건요 조금 더 완화시켜줬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요 규모가 안 되면 건축에 갑니다. 건축에.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보시면요. 건축에 허가를 받을 때는요. 딴 거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보고 딴 건 다 보겠지만 보시면 뭐 주차장 조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조경 조금 보고 맙니다. 그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이고요. 차고와 조경만 딱 갖추면 거의 다 승인 딱 내고 그 외에 대지 도로 구조 설명 다 갖출 것인데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주택 단지 건설 사업을 볼 때는요. 물론 이것도 아주 강화됩니다. 강화되고 조경도 보통 10%인데 30% 아주 더 강화됩니다. 강화되고 또 기타 뭐 부대 시설, 복리 시설 엄청나게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택법에 사업 계획 승인 받는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진다. 그러면 요 규모를 올려주면요. 요 경우는 49개까지 집을 지어도 그냥 일로 간다. 그죠? 예? 좀 더. 요 50% 때부터 사업 계획 승인 받게 준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49개까지 집을 지어도 단지처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완화시켜 주고 계신데 혹시 단독주택 단지일 때 완화되는 어떤 범위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완화 범위가 다릅니다. 달라요. 자 단독일 때 보시면은요 50% 이상일 때 사업계획승인 받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옥단지입니다. 한옥주택단지가 나올 때는 50% 이상입니다. 그렇죠? 한옥은 다음에 배우시는데 기둥과 벽이 아니죠. 기둥과 어떤 포가 목구조 방식이고 어떤 기와 등의 한식 지붕들 가진 그런 단지가 나옵니다. 한옥단지 지금 서울 가시면 저기 은평에 한옥 말해가지고 단지가 큰 게 있습니다. 있어요. 단지가 그때 가보시면 300세대쯤 쫙 된 곳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옥단지다 하면 이렇게 5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기입니다. 우리 보통 단지급으로 단독을 지어도요. 대개 다 한쪽에 다 모아서 집을 지어서 분양하되 필지입니다. 집이 있는 번지는 다 분리해줍니다. 필지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한 채, 두 채, 세 채 지어서 이렇게 구분 필지 나누어서 다 이렇게 분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의 아파트처럼요. 하나의 대지 안에 단독 주택은 짓되 분양하는데 필지는 구분하지 않고 한 필지 안에서 주택 건물만 구분 등기하고 딴 건 다 대지는 공유 지분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지를 쪼갤 때는 30호 이상인데 필지를 안 쪼갤 때는 50호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란 택지 안에서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공급을 할 때는요 50호 이상일 때부터 사업 단지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예, 거기 부모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일 때는 원래 30호인데 공공사업으로 조성되어진 그 공공택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할 때는 단독주택은 50호 이상이다. 또 한옥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닙니다. 30호 이상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50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다시 이 앞으로 배우시는데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종류 가운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산동의 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 개선사업하고 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요 두 가지 종류의 정비사업을 할 때 이것이 사업시행의 방식이 뭐냐, 딴 것이 아니고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요 정비사업 종류 중에서 사업시행 방식이 스스로 주택 개량 사업을 할 때는요, 50호 이상일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산동네 개선 사업과 관리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시행 방식이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 채택할 때는 50호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배웠던 우리가 도시 형상할 때, 도시 형태 생활 때, 도시 형태 생활 주택 가운데에서 원룸형 말고 단지 형태로 만드는 단지 형태 다세대 주택과 단지 형태 연립 주택, 이것이 나올 때 올 때 세대별로 30제곱미터 이상은 갖추고 있으면서 단지 진입 도로의 넓이가 6m 넓이 이상이 되어진다라면 50호 이상일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됩니다.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스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로 할 때는 50호 이상 될 때부터 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완화되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 바뀐 상황이니까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입니다.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죠. 누구냐 합니다. 요거 보기 전에 먼저 오른편에 6번 보세요. 6번. 6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보이죠? 통보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사업계획 승인은요, 그 승인 여부를 6개월 안에 통보한다. 이런 말 딱 나옵니다. 승인권자. 이긴요, 60일. 그 60일 내에 승인한다. 이긴요, 이 60일 안에 승인한다가 아니고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이긴요, 승인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는요, 요건을 갖추어서 들고 온다 할지라도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어줍니다. 건축 허가는요,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반드시 해주게 되어 있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훨씬 큰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요건을 갖추었는데 승인 안 해줄 수가 있다. 승인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량권 행사를 누가 하느냐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딴 것이 아니고 주택을 지을 때 단지 면적, 단지 대지입니다. 단지의 지을 토지, 이 대지 면적분 대지, 이 대지가요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3만 평이네, 3만 평, 학교 세 개입니다. 10만 제곱미터면 3만 평인데 그러면 학교 한 세 개 딱 붙으면 돼요. 그 큰 규모인데 학교 세 개 정도 되는 10만 제곱미터, 요 규모 이상인 큰 단지하고 요 규모 미만인 규모 작은 단지 구분 딱 합니다. 그래서 큰 단지 뭐 천세대 이상 큰 단지가 나올 때는요 누가 승인하느냐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시 도지사 대수입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 시 도와 같이 딱 나오면요 이때 시는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가 승인한다. 또요 도지사가 합니다. 또요 청주시 인구 50만 이상 되는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 청주같이 큰 인구 50만 이상 큰 도시를 대도시라고 부른 대도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대도시가 승인한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건축입니다. 건축은요, 우리 대전시는 서구청장, 시군구청장,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하지만요, 주택단지는요, 구청이 못합니다. 못하고 보시면 전부 다 이 대전시는 시가 처음부터 다 승인합니다. 또 보세요. 1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 작은 단지는 누가냐 보면 또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한다. 딱 되어 있죠. 구청장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건축은 대부분 다 바로 유성구청장, 구청장이 하는데 주택단지는 전부 다 대전시가 전부 다 30% 이상 승인 다 합니다. 다요. 이건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대전시도 통제를 안 하죠. 안 하면 유성처럼 또 서구처럼 좋은 곳은
단지가 많이 몰리는데 저기 남구라든지 저 동구 안 좋은 쪽은 단지가 많이 건설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면 서울 보세요. 서울 보시면 서울시는요. 서울시는 한강이 있으면 한강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한 평당 3천만 납니다. 저기 도봉구라든지 은평구는 한 평당 1천만 납니다. 하는데 분양해도 이쪽은 싸게 해도 미분양. 이건요. 거의 막 100대 1 이렇죠. 그럼 한쪽에 다 집이 쫙 몰리겠죠. 통제합니다. 서울시가 이쪽에 많이 몰린다. 승인 안 해줍니다. 이쪽에 몰린다. 이쪽에 간다. 패트를 막 줍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바로 저랑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구청장한테 안 줍니다. 그럼 강남구는 전부 다 허가 다 하겠죠. 그러면 안 돼. 안 되니까 이 통제하기 위해서 바로 서울시장이 통제하기 위해서 시, 도지사급들이 다 하고요. 일반적인 지역, 지방, 일대 도 단위에서만 시장 군수가 나뉘어서 규모 작은 단지, 홍성 군수, 그 다음에 규모 큰 단지, 충청남 도지사 이렇게 나누어 갔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구청을 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 단위에서만 시장 군수와 도가 나뉘어지지 큰 도시급 이상은 전부 다 그 도시의 장들이 전부 다 허가를 다 한다, 승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인권이 구분이 되어진다 확인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건축 일대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사무에 대해서 허가 승인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국토장관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건축은 없습니다. 전부 다 건축은 전부 다 시군구청장 또는요 특별시 광역시 도시의 장들만이 허가를 합니다. 항상 롯데 잠실월드가 쫙 올라가죠. 이것도요 보시면 서울시가 허가해준다. 국장은요 정부는 건축사무에서는 개입을 못합니다. 개입을 못해. 그런데 주택건설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공사사업장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요 국가에서 각종 국가단체에서 사업을 한다 할 때 장관 승인받습니다. 또요 여러분들 LH아파트 LH아파트 토지공사는 전부 다 장관 승인받은 단지입니다. LH는 전부 다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점 되는 요 규모 이상의 거대한 신도시개발 사업과 또 거대한 어떤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보시면 다 장관 승인 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둔산 지구 전부 다 장관 승인 받는 사업 땅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또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안에서의 아주 긴급한 주택 건설난 해소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사업들 다 장관 승인을 해준다 할 겁니다. 뿐 아니고 아까 공공 사업자가 50%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들 다 장관이 승인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서 공사하는 사업장이 이렇게 많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주택 건설은 아주 많은 단지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더라라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있다가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또 3번입니다. 자 우리 30호 이상이면 다 원래 원칙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30호 이상 나온다 할지라도 요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는 예외도 그 밑에 나와있죠. 이 경우는 규모가 좀 크다 할지라도 건축의 허가를 받아서 간략하게 건물을 짓게 해준다. 이런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냐 하면 일단 그 장소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상입니다. 상업지역과 또는요 준주거지역 이런 요 장소 안에서 건설을 합니다. 건물 많은 바로 학원 바로 주변에 이런 장소에서 건축하는데 뭐냐 보통 단지가 아니고 주상 복합주택을 짓는다 이겁니다. 이럴 때 보시면 주택의 수가 일단 30호 이상이면서 최대 300세대 미만 되는 주택 단지이면서 요 주택입니다. 그럼 요거 보면 상가와 주택이 같이 복합으로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요 주택 300세 미만 주택만 다 합한 면적 이거하고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비교했을 때 주택만 합한 면적이 상가 포함한 건물 전체 면적에서 90% 미만이 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는다 딱 돼 있어요. 이건 여기입니다. 상업지역 빌딩이 많은 이 상업지역 사이에 보시면 주상 복합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거죠. 올라가면서 300세대 미만 이 말은요 많아봐야 한동 또는요 두 동이 안 돼요. 한두 동 이
지역 안에서 상가를 끼고 아파트 짓는데 요 상가 아파트 가 보니까 상가 아파트가 뭐 건물 한두 동밖에 안 되는 요 정도 상가 아파트 딱 집을 지어요. 있습니다. 이럴 때 밑에는 상가, 상가 위는 아파트가 쫙 올라갑니다. 이럴 때 요 수가 300세대 안 되게 한 동짜리 주상 복합이 딱 나올 때 요 단지치는 봐가지고 안에 놀이터 뭐 공원 또 크게 설계하고 애들 놀이터도 만들고 경기장 만들고 하면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안에 상업지역 내에서 복합주택을 규모 작게 300세대 미만 지을 때는 단지로 안 보겠다. 보통 건물로 봐서 뭐 부대시설 이런 거 필요 없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조건이 주택이 300세대 미만일 것이고 300세대 미만만 합한 이 면적이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물 면적에서 90% 안 될 때 상가가 10% 이상일 때 이때는 이건 그냥 보통 상가 건물이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냥 건축해 봤습니다. 받아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저 시골 농촌입니다. 농촌의 농우가 보시면 농촌에서요. 저게 뭡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자금이 농협은행으로 은행에 돈을 집어넣었어요. 농협중앙에서 돈을 넣어가지고 만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나온 그러한 아파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촌 마을 가운데서 한동네 떨렁을 가 있어요. 농촌 시골 농촌엔 아파트가 딱 있다. 이 아파트를 위해서 조경시설 놀이터 경유당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주변이 전부 다 녹지고 마을회관도 있고 저 밭돈이 많으니까 애들 놀이터가 필요 없어. 이럴 때도 단지처럼 각종 어떤 부대시설 등 가실 필요가 없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어촌 중앙인 개선사업을 통해서 이 자금이 농협은행 자금으로 지어지면 이것은 보통의 단지로 보지 않겠다.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다. 단지 수를 묻지 않고 승인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경우는요. 이 단지급이라 할지라도 주택 단지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축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시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한 조건 나와있죠. 조건입니다. 그러면 주택건설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주택사업을 하게 해주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인데요. 조건. 자 일단 주택을 지을 땅 대지입니다. 대지. 이 대지가 있어야 돼요. 대지.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 사업세는 100%입니다.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성인 땅 내어줍니다.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 주택 건설할 땅 대지, 이 대지에 관해서 소유권 100% 확보하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만약에 이 속에 알박기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럼 절대 사업을 못 합니다. 예? 이건 100%, 100% 다 설득하든 협박하든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100% 다. 요 건설할 땅 대지 100% 다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알박기 한 명 있다. 알박기 있어. 사업 못 합니다. 못 해. 못해. 그러니까 이제 원칙인데요. 또 두 번째, 자 대지에 대한 소유권 말고 이 땅을 판다는 동의서 사용권을 100% 먼저 확보하면 또 성인 땅 내어줍니다. 이게 뭡니까? 깡패들이 가서 지장 받아오면 된다 이겁니다. 100% 다 협박을 해서 성인 내어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 국제토지, 공공주택건설사업자 시행사입니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 시행사입니다. 국제토지, 누굽니까? 깡패가 아니죠. 그니까 막, 그죠? 안 팔면 뺏어갑니다. 강제 수용해버려요. 공공주택사업자 시행사는요, 안 팔면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뺏어간다, 그죠? 공익사업이다 해서 팔아라. 안 팔죠? 강제 수용합니다. 수용. 아시죠? 취득. 그러니까 요 세 경우 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원칙입니다. 이해됩니까? 주택 공사를 하려면 대지를 100% 확보해라. 소유권. 또는요. 판다는 동의서 100% 받아 와라. 또는요.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이면 이런 거 안 묻는다. 이게 안 팔면 뺏어가니까. 알겠습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과 예외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어떤 특별한 또 혜택을 주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장소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지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는요,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말합니다. 말해요. 이건 여기입니다. 어떤 지역 안에서, 시 전체 안에서도 일부 장소 딱 정합니다. 딱 정해서 여기는 우리 서구 안에서도, 여기는 뭐냐, 시에서 여긴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다. 발표를 딱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소는요, 도로를 딱 이렇게 놓을 것이고, 딱 놓을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이쪽 블록, 이쪽에 이 1-A 블록은 보니까 이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것이다. 옆에는 요 공공 업무 청사를 이렇게 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옆에 다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어떤 단지 밑에 공원을 이렇게 크게 설계를 딱 해서 만든다. 다시 옆에 다시 공공 업무 청사를 이렇게 청사 부지를 확보한다. 여기도 공공 청사 부지다. 다음에 밑에 다시 이것도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쫙쫙 올라간다. 사이에 학교도 몇 군데 이렇게 학교도 집어넣는다. 집어넣고 다시 여기도 아파트가 쫙쫙 이렇게 올라간다. 다시 저도 공공 업무 청사다. 이렇게 나온 것이 둔산 주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둔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요 지역 안에도 아파트가 이렇게 많죠? 진짜 많죠? 요런 단지, 요런 아파트 단지 나오는 곳은요, 혜택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요런 사업 지구 안에서는요, 대지에 관해서 100% 말고 사업자들이 80% 이상만 확보가 딱 되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승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 둔산 지구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계획을 딱 세워서 쫙쫙쫙 되어 있죠. 이런 장소 안에서 공사하는 사업장일 때는요, 시 계획 사업이니까 요 안에서 혜택을 더 줍니다. 그래도 요 안에서 삼성 레미안 아파트다. 삼성이 가서 먼저 땅을 80% 확보를 해야 됩니다. 80% 사든지, 판단 동의 받든지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대해서 요 거리가 딱 발생이 되면 성인 딱 내어준다. 이렇게 딱 되겠어요. 요 거리 발생. 그러면, 자, 요 매도 청구는 어떻게 발생하냐. 보십니다. 일단 요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 안에 있을 것이고, 기본 조건이 80% 확보입니다. 확보고 더 나가서, 95% 이상이 확보가 딱 되어집니다. 95%. 딴 쪽은 전부 다 100% 아닙니까? 100%죠. 여기는 95%만 딱 판단한 동의서를 딱 받아오면요, 그 외 나머지 모든 반대자한테 팔고 나가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는요, 요 사업자가 95%까지만 권리를 확보하면 5% 알박기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딱 안 베껴주죠? 공탁 걸고 그 건물을 철거해버립니다. 그 권리가 바로, 여러분, 이거 말이 이렇지만 토지 수용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일반 민간 사업자한테 이거 준다, 그죠? 95%다. 그런데 80은 넘고 95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요, 95가 되어지면 모든 자한테 할 수가 있는데, 95가 안 되었어. 안 되어지면요, 요 계획 구역을 발표할 때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해요. 만약에 이번에 2014년도, 2015년도, 만약에 5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요 고시하기 전, 10년 전, 요 고시하기 1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0년 전이면 2005년도 5월 달이죠? 그죠? 요 고시한 날, 10년 전이면 2005년 5월달입니다. 5월달. 요 고시하기 10년 전, 그 이전부터 해당 그 토지, 요 지역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 팔게 청구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95% 이상 확보가 딱 되어지면 요 안에서 모든 자한테 팔고 나가세요 할 수가 있지만, 80은 넘고 95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요, 요 장소 안에서 산 지가 10년 안 된 분한테는 나가세요 할 수가 있다 이거죠. 80만 넘으면. 그럼 10년 이상 살고 있으면 나가세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95%가 확보되어지면 10년, 100년 무시하고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런 권리가 요 특별한 지역 안에서는 발생한다 이거죠. 또요, 요겁니다. 요 권리가 발생이 되어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미리 사전에 3개월 이상 시간 두고 매수 협상을 제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때요, 매수 협상 제의는
고공시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 시가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사고 파는 거래시가. 요 시가로 3개월에서 협상을 제해야 됩니다. 근데 요 협상 제했는데 불구하고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바로 공탁을 걸고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탁할 때는 감정평가로 낮춰서 공탁을 딱 해버립니다. 알겠죠? 또 갑니다. 그러면 협상이 필요한데 협상을 막 피하고 있나? 송달도 안 받아. 아, 피하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송달서가 들어가야 또 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송달을 받았는데 3개월 뒤도 안 나와. 그러면 바로 공탁합니다. 그런데 송달을 안 받으면요. 안 받으면. 아니, 협상은 송달서가 딱 발송되어지면 받는 순간부터 3개월 시간 딱 줍니다. 지금 안 나오죠? 송달 받는데 안 나와. 그러면 바로 공탁합니다. 공탁아. 그런데 송달서 보내어도 회피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럼 어쩝니까? 송달을 받으면 협상을 해도 3개월 딱 지나죠. 지금 안 나와도 공탁합니다. 송달을 피해버려. 그러면 갑니다. 송달이 안 되고 있어요.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습니다. 회피합니다. 회피합니다. 또 알 수도 없다. 주인은. 일단요. 전국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광고, 공고를 내고 30일이 딱 경과 딱 되어지면 협상이 안 된 토지로 봐서 바로 공탁으로 가게 해준다. 테이블에 나와도 3개월, 안 나와도 신문 광고 치고 나서 바로 공탁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장소 내에서는요, 무조건 땅 팔아라. 여기 있네. 이런 권리가 여기서 발생한다. 그렇죠? 주택 건설공사일 때. 지구단위 개구역 내에서만 나옵니다. 보통 사업장은 무조건 100%입니다. 100%. 요 장소만 이런 혜택을 준다. 그래서요,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을 한다 할 때는요, 버티기 힘듭니다. 적당히 뺐다가 돈 받고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요. 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어떤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밑에 4번의 기억에 있고, 오른편에 보시면요, 8번 사항이 이게 다른 설명입니다. 8번 사항. 매도 청구권 딱 나와 있죠. 자, 보시고, 저 오른편에 제일 5번 사항입니다. 분할 승인 보면 분할 승인. 아까 이건 설명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한 번에 동시에 현장에 공사에 착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큰 사업장, 이 사업장이 600세대 이상 되는 사업장이면 승인은 받아도 착공 신고와 입주 공사를 따로 할 수 있는 공구별 분할 승인 가능하다. 표현 적이 있죠. 바로 여기가 지금 딱 나왔죠. 6번에 있습니다. 5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 6번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준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좋아.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해줬다. 착수죠, 착수.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수해야 될 업무가 나옵니다. 3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3년 안에 착수의 업무가 주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그럼 3년 안에 착수를 하지 못하면 그 했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보입니까? 박스 밑에 보이죠? 7번에 기억 말고 니언 보이십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착수할 것인데 3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 주택건설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또요, 승인 안 해줄 수도 있다. 또 착수 안 해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일 때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딱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사업은요, 승인 자체도 재량행위, 승인 취소도 재량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자, 근데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A는 대니스 B 보세요. B는 여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장이 109, 209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했어요. 그러면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따로 하니까 109의 착수는 승인 3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209, 309, 409 그 다음번 공고는요, 109 착공을 했을 때부터 전부 다 2년 안에 착수를 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원칙은 A에 보통 경우는 승인 받은 3년에 착수하는데 B에 분할 승인 받으면 최초 공고는 승인 3년 이내지만 최초 공고 외의 공고는 최초 공고 착공 일로부터 2년 안에 전부 다 착수를 다 해야 됩니다. 안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8번 했고요. 9번은 큰 의미가 없는 상인데 사업계획 승인할 때 관련 사항은 통합심의할 수 있다. 그 통합심의 상임이 쭉 나와 있죠. 건축 안전심의도 할 것이고
도시 계획 심사도 할 것이고 광역 교통 심사도 할 것이고 교통 분석해서 심사도 할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잠깐만 다 해주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 심사를 위해서 각종 어떤 관련되는 행정부서 다 불러서 공동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심의할 때 보시면 관련되는 부서 공무원들이 두고 있는 그 위원회 불러서 공동위원회를 하는데 통합심의를 위해서 이때 공동위원회에 소집되는 그 대상위원회 보세요. 중앙건축위와 지방건축위가 포함된다. 딱 되어 있죠. 근데 이거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도 포함되는데 시도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중앙에 있는 계획위원회는 포함이 안 됩니다. 또 국가교통위원회에 참여하고요. 교통분석개선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렇게 심의 참여에 통합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참여 대상이 아닌 위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중앙과 지방에 있는 건축위 또 시도급에만 있는 지방도시계획위 그다음에 교통과 그다음에 교통 분석 개선 대책 심사위원회 이것도 참여할 수 있다. 이건 더 위원회만 딱 체크해주세요. 보시면 중앙 도시계획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항입니다. 주택 단지는요 반드시 감리자를 세워서 감리를 꼭 합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큰 단지는요 건설 기술 영역업자입니다. 줄을 딱 끊으세요. 이거 중앙시 나오셨습니다. 이거 이전에 종합 감리회사입니다. 감리회사를 말합니다. 지금 명칭이 바뀐 것이 건설기술용역업자 이것이 감리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300세 이상 큰 단지는 감리회사 즉 건설기술용역업자만 할 수 있고 300세 미만 규모 작은 단지는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또 개별 건축사들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자들이 감리자가 될 수 있고요. 감리자의 임명은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합니다. 건축주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일 때는 개별 건축주가 임명하지만요. 단지 건설에서의 감리는 바로 시청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일 때는 감리는요. 바로 승인권자인 행정청이 임명하고 개별 건축은요. 건축주인이 임명한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300세 이상 큰 단지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되고요. 300미만 작은 단지일 때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각종 건축사 업무 신고한자가 될 수가 있다.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공사 끝났죠. 사용 검사 봤습니다. 공사 끝났으면 이제 사용 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입주한다가 나오죠. 사용 검사가 딱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공사 끝이 나면 사용 검사를 신청을 합니다. 자 요건 읽어볼게요. 사용 검사 요것도 여러분들이 큰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이 쟁점이 있습니다. 입주 검사입니다. 사용 검사 입주 검사 사용 검사를 받아야 입주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렇게 합니다. 요건요. 자 우리 사업 주체가 공사가 완료가 딱 되어지면 공사 완료 보고서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가지고요 감리 보고서에서 이제 사업 사용 검사권자한테 신청합니다. 그런데요 사용 검사는요 보세요 시군 구청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아까 사업계획 승인은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대도시 다음에 특광시장군수가 승인한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마지막에 검사 만치는 구청이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제 시군 구청장이 입주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검사는 이제 구청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만약에 이 사업장이 지방에서 승인해준 사업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장 참 많죠? 그럼 마지막 검사입니다. 마지막 검사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검사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장관한테 승인받은 사업장은요, 장관이 검사합니다. 또요, 장관한테 승인받은 사업장이죠.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의 감리자는요, 임명 안 합니다. 국지토지 공공주택건설사업자가 하는 시행사업은 자체 감리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은 보시면요 자체 감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토종사 시행사업은요 승인도 장관 감리도 스스로 또요 검사도 장관 이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업부터는요 감리가 허술합니다. 허술해. 그러니까 건물은 튼튼한데 내부의 인테리어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참 많이 있죠. 감리도 전부 다 자체 감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원칙은 시군 구청장이 검사하지만 국장 승인 사업은 국장이 직접 검사를 한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은 신청하면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검사입니다. 검사는요, 이때는 15일 안에 검사 여부를 해서 합격 경을 알려줍니다. 그냥 사용 검사는 15일, 착수를 위한 사업 계획 승인 60일, 사업 계획 승인은 60일, 사용 검사는요 15일 안에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중간에 파산되어서 망했습니다.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그럼요, 주택단지는 반드시입니다. 시공보정회사, 시공보정인이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있는데 요 시공보정회사가 준비해서 검사신청 하여합니다. 그래서 시공보정인이 나머지 공사 시공하고 보시면 직접 검사신청 하게 되겠습니다. 또요, 시공보정인도 없거나 줄줄이 줄파산이 딱 되었습니다.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그러면 아니죠? 아니고, 여러분들, 입주자 누굽니까? 입주자. 누구죠? 입주자. 아파트에 입주해야 입주자입니다. 근데 돈은 내고 입주 안 했어. 그렇죠? 예. 입주 예정자들이 대표회입니다. 대표회 10명이네입니다. 대표회 10명이네. 요것을 구성해가지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에서 나머지 공사 신고하고 검사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자, 건물들. 자, 건축물 대장 등재와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합니다. 이건요, 이 대장 생성과 등기 최초하는 보존 등기를요, 직접, 일단요, 시공 보정인 앞으로, 입주자들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딱 해줍니다. 보존 데다가 이전이 아니고 바로 곧바로 보존 등기를 딱 해줍니다. 이렇게 딱 해준답니다. 근데 요건요, 파산 등 사유입니다. 그런데 파산 말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쩝니까? 이때도요, 시공보정회사, 입주예정자 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 안 하죠. 그러면 시공회사, 시공회사도 직접 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되겠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 안 하면 바로 하도급업자인 바로 시공회사도 직접 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을 때 한해서 시공자가 딱 나옵니다. 파산할 때는 시공보정회사와 입주인의 대표회, 정당한 이유 없으면 시공자마저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지금 설명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밑에 4번에 있죠. 4번 인상인, 3번 사용검사에서 4번 인상입니다. 자, 보시고, 다음에 2번과 5번 봅니다. 2번과 5번. 이것도 보시면 잘 나온 상이죠. 보십니다. 뭐냐면, 이제, 그럼 사용 검사 받는 단위, 범위는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범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요, 이 사용 검사는 사업별이다. 사업별. 사업 단위입니다. 사업 단위별로 검사 받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뭐냐면, 최초의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바대로 주택 건물 101동, 102동 다 완성이 딱 되어지고, 기타 조경 시설 완성 딱 되어지고, 기타 부대 시설, 복리 시설 다 완성이 되어야 검사한다.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입주했을 때 조경 다 갖추고 부대 복리 다 갖춘 그런 단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가면 막 공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여같이 원칙은 사업 단위별인데, 원칙은요, 그때 예외가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공구별로 분할해서 승인 내어주면 공구별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 냈죠. 1공구, 그러니까 공구별로 분할 승인 내어주면 착공 신고하고 사용 검사를 따로 할 수 있다.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자, 단지 안에 다른 건물 말고요, 요 101동, 102동, 요것이 완성이 딱 되어지면, 해당 101동, 102동, 103, 104, 아직 조경 설치 안 되었고, 부대 시설 설치 안 되어도, 요 주택 건물 101동, 102동, 그 해당 동별로 완성이 되어지면, 이 동별로 먼저 입주 검사 받고, 입주하고 등기 다 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부대시설 등이 완성이 안 되어도 주택 건물 요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으면 이것들만 먼저 검사하고 등기하고 이사갈 수 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 안에서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 요건요, 어쨌든 전부든 일부든 사용 검사 등기 칩니다. 근데 등기는 못 쳐도, 특정 부분만 먼저 쓸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는 안 되어도.
어떤 분만 먼저 쓰게 해준다 얘기입니다. 잠실 가시면 지금요 롯데월드 아직까지 건축하고 있죠. 밑에는 장사하고 있죠. 이 분만 먼저 임시 승인 받았습니다. 이같이 특정 분만 먼저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그 분만 먼저 쓸 수만 있어요.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대지 조성 사업 현장이면 전체 대지가 다 완성이 안 되어도 특정 완성이 되어진 요 블록만 해당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구역별로 먼저 건물 짓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이에요. 자 이겁니다. 건물 건축물일 때는 동별로 강하다. 건축물 그런데 이것이 주택 건물이면 동별로 사용 검사 내어줍니다. 얘기는요 기타 부대시설 봉기설 이것들 동별로 먼저 장사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가운데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건물일 때는요 등기는 안 되어도 세대별로 먼저 임시 사용승인 입주허가 내어줍니다. 그래서 한 동이 다 완성이 딱 되어지면 동별 사용 검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한 동 중에서 다 외형상 뭐 수도 전기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위층이 아직까지 인테리어가 안 돼서 안 태워서 인테리어 공사를 막 위에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밑에는 전기 가스 물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 끝났어. 그럼 여기만 먼저 있어 하세요 할 수 있다 그죠. 위층은 이미 전기 가스 수도 다 들어오는데 에? 위층은 아직까지 막 그 내부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쪽은 다 완성이 되었어. 그럼 먼저 이사 가세요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일 때 한해서 세대별입니다. 세대별. 이 문장 잘 떴죠. 그래서 그것이 밑에 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금방 보셨던 여기 상에서 한 두 문제가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고 나서 문제가 좀 많죠. 이게 봤던 문제 많은데.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부터 나오죠. 29페이지부터 해가지고 30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건 잠시 10분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면서 복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타 촉진 대책 등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10분 쉬겠습니다. 예.